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락사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에 아니지? 학생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 뭐시냐? 학교 필독도서 있잖아요. 고전 문학이나 필수 소설 같은? 그때 숙제로 독후감 열심히 쓰고 그랬는데 성인이 돼서 보니까 내가 읽었던 책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미 너무 유명한 헤르만 헤세 작가의 벨리아입니다. 헤르만 헤세 작가는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1887년생으로 생각보다 원시기의 분은 아닙니다. 신학계 집안에서 자랐으며 라틴어 학교를 다니다 신학교에 입학하죠. 근데 학교 적응을 못해서 자살을 시도한 경험도 있었대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보인 독일의 전쟁 방향성에 대한 비판으로 조국에서 비난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아버지의 사망, 아내의 정신병, 그리고 아들의 병, 결국 본인도 정신치료를 받게 돼요. 그래도 다시 굴곡진 삶을 헤쳐나가는데요. 작품들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뤄나간 것 같아요. 본인의 모습들이 작품 속에 많이 녹아있습니다. 그 중에 데미안은 헤세 작가의 이름으로 발표하지 않고 에밀 싱클레어라는 필명으로 발표했는데 헤세 작가의 문체라는 게 알려져서 나중에 들통나기도 했죠.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특유의 문체가 있는 거잖아요. 작품을 보기 전에 작가의 세계관을 들여다보면 작품 읽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세계관의 확장이 된달까요? 데미안은 자아의 삶을 추구하는 한 젊음의 통과 의례 기록이자 누구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아마 읽다가 중도 하차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유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체부터 심상치 않아요. 저도 굉장히 안 읽혔던 부분도 많았고 다시 읽은 데미안이 이렇게 철학적이었나 싶더라고요. 주인공 이름은 싱클레어예요. 부유하고 신앙심이 투철하면서 화목하고 온화한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싱클레어는 하루하루 굉장히 피곤하게 살아가는 스타일인데요. 뭐 때문이냐면 생각 때문에요. 머릿속이 늘 바빠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찾고 고뇌와 상상을 엄청 합니다. 뭔가에 계속 쫓기는 사람처럼요. 저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결핍이라고 느껴졌어요. 싱클레어는 내면에 두세 개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세계는 맑고 깨끗하고 다정하고 밝아요. 반면에 다른 세계는 유령 이야기가 오가고 무시무시하면서 유혹적이고 거칠면서 잔인해요. 근데 이 두 세계는 서로 맞닿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을 두 세계로 보는 거죠. 싱클레어는 이 두 세계 중 밝은 세계 속에 속한 인물이었어요. 그치만 어두운 세계에도 이끌려 했죠. 이야기는 10살의 싱클레어부터 시작됩니다. 10살의 싱클레어는 라틴어 학교를 다녔는데 헤르만 헤세 작가와 공통점이죠. 이웃 공립학교에 다니던 13살 정도의 프란츠 크로머라는 아이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프란츠는 재단사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술꾼이었어요. 예측할 수 있듯 프란츠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이며 집안이 넉넉하진 않았죠. 프란츠는 싱클레어에게 명령을 하기도 했고 자신이 한 나쁜 행동을 막 자랑처럼 떠벌리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싱클레어는 너무 반응이 없으면 프란츠의 노여움을 살까봐 비위를 맞추면서 어떤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과수원에서 많은 사과를 훔친 적이 있다면서 허세를 떨어요. 얘기가 끝나고 싱클레어는 프란츠가 박수를 쳐주면서 호응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이 이야기를 하느님께 맹세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진짜냐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싱클레어는 겁이 나죠. 그치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어요. 얼떨결에 그렇다고 해버려요. 하느님께 맹세를 해버린 거죠. 그 사건은 싱클레어 인생에 아주 큰 시련이 됩니다.
프란츠는 이 이야기를 빌미로 싱클레어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나의 일을 대신해주지 않으면 너의 그 비밀을 떠벌리겠다고. 싱클레어는 이날 이후로 밝은 세계에 존재했던 내 삶은 이제 과거가 되고 새로 받아들이는 어둠의 닻을 감지해요. 처음으로 죽음을 맛보았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죽음의 쓴맛이라고. 왜냐면 그것은 탄생이라면서요. 밝은 세계에 내가 죽고 어두운 세계에 내가 태어났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직 싱클레어 10살입니다. 참 진짜 진지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남다르지 않나요?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했지만 그걸 하느님께 맹세했잖아요. 그 맹세로 인해 죄가 생겨난 겁니다. 악마에게 손을 내민 죄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촉이 오시지 않나요? 네, 데미안은 종교에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는 무교예요. 근데 종교의 내용이 있지만 무교인 저도 흥미롭게 읽었어요.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싱클레어는 두 세계의 내면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합니다. 죄책감에 괴롭지만 뭔가 강렬하고 깊은 매력을 느껴요. 자, 예를 들어보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모자를 보자 한순간 신뢰와 희망이 내 마음속에서 번쩍 떠올랐다. 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하리라. 아버지의 판결과 아버지의 처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내 비밀의 공유자이자 구원자로 만들리라. 이런 생각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던가.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내가 그러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자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 혼자 스스로 삼켜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이 시각부터는 영원히 나쁜 것에 소속되고 나쁜 사람들과 비밀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내가 방으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께서 내 젖은 구두만 보신 것이 나에게는 다행이었다. 그것이 관심을 돌려 아버지는 더 나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상하게도 새로운 느낌 하나가 불꽃처럼 번뜩였다. 나는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한순간 아버지의 무지에 대해 약간의 경멸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강렬했으며 깊은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괴로운 생활이 계속되던 중에 어느 날 라틴어 학교로 누군가 전학을 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막스 데미안. 데미안입니다. 나의 구원자. 그때부터 싱클레어의 삶에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혹시 카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나요? 저는 종교 이야기에 무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따로 찾아보니까 창세기 4장 1절 16절이 전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는 아시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이 바로 카인과 아벨이죠. 큰아들 카인은 농부였고 작은 아들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두 아들은 하느님께 각자의 재물을 바치는데요. 왜인지 하느님은 작은 아들 아벨의 재물은 반기는데 큰아들 카인의 재물은 반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카인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한 거죠. 나중에 하느님은 아벨을 찾아요. 카인에게 아벨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카인이 말합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해요. 하느님은 카인의 죄를 알게 된 뒤 카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카인의 저주라 함은 영원한 방랑을 뜻합니다. 카인은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누군가 자신을 살인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면 본인이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느님께 호소해요. 참 모순적이죠? 본인은 동생 죽여놓고. 자비로운 하느님은 이야기를 듣고 카인에게 표식을 줍니다. 그 표식으로써 카인은 보호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카인은 살인자지만 표식을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보호를 받게 된 인물이라는 거죠.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설명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찾아보는 거예요. 데미안은 특이한 아이였어요. 카인의 표식에 대해서 의문점을 막 던집니다. 다양한 관점의 해설로 싱클레어의 종교 세계관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싱클레어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프란츠에게서도 아주 손쉽게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데미안과의 일화, 데미안과 떨어져 있을 때의 삶, 데미안을 다시 만난 후의 모습 등 더 넓은 철학의 세계로 나아가는 싱클레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체 내용 중에 처음과 끝 내용이 가장 강렬한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지치기도 했어요. 계속 나를 찾아가는 길을 고뇌하는 싱클레어가 저는 이 활자만으로도 막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거의 인생 자체를 두고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철학적입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나의 이르는 길에 고민해봤던가 하면서 데미안에 허우적거리면서 한동안 저도 고뇌가 많았어요. 저는 어떤 작품에 몰입하면 감정 소모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마지막 부분 읽을 때는 진짜 마음이 저릿해서 눈물 날 뻔했어요. 엄청 시큰하더라고요, 뭔가.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데 저에게서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보였어요. 내 친구이자 나의 인도자인 그와 닮아 보였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방금 저의 의도를 아실 것 같아요. 내 속에서 솟아나오라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든 책입니다. 가볍게 읽기보다는 정말 싱클레어에게 몰입해서 읽으면 훨씬 집중이 잘 될 거라 생각해요. 데미안같이 저의 세계관을 흔들면서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실 우리의 삶은 나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래요. 조력자가 있든 없든 결국 나 자신이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싱클레어처럼요. 그러면 결국은 나 자신에 이를 겁니다. 날 때릴 거야? 이렇게 저만의 데미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데미안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혹시 데미안이 너무 읽고 싶어지진 않으셨나요? 총 5분께 제가 구입한 데미안 책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 유튜브 영상의 댓글로 데미안이 읽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글 설문지를 작성하면 끝!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해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